따라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세요? 아시면 같이 하셔야 되는데요. 쳐다만 보고 계시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셨고, 또 이 예배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벌써 가을이고 또 11월입니다. 오늘 또 그 서머타임 해제되는 날 아닙니까? 벌써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을과 겨울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을하면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합니까? 가을은? 네. 지난번에 사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가을은 뭐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가을은 또 어떤 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가 짧아지고 밤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 집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 게 유익이 있는데, 책을 읽으면 지식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타인의 경험을 책을 통해서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타자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해서 이해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예전 그 한국에서 아마 가을 정도 되면 독서 그 캠페인을 열고요, 학교에서 열심히 책 읽고 또 독감도 쓰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숙제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책 읽는 것조차가 막 싫은 겁니다. 근데 사실 그 책 읽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인데, 그 어릴 때 이렇게 숙제로 하다 보니까 그 나이가 들어서 또 책 읽는 거에 습관을 들이지 못하고 책과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그 한국 통계청에서 한국인들이 책을 얼마나 읽으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하루에 그 얼마나 읽을까요? 여러분 하루에 책 몇 분, 몇 시간 읽을까요? 그 통계청에서 알아봤더니요, 하루에 6분 읽는답니다. 6분. 6분 하면 놀라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많이 읽어 하고 놀라시는 분 계십니까? 6분 읽는답니다. 6분 책을. 그러니까 책을 하루에 6분 읽으면 그 외의 시간 뭐 하냐? 대부분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주 그 유익하고 유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을 말미암아 그 잃어버리는 게 참 많답니다. 여러분도 그 이 가을에 좀 더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주는 유익들을 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성인 10명 중에 3명은요 1년에 한 권도 책을 안 읽는다라는 통계청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그 한국 사회나 또는 이 현대 사회가 책을 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성도들은 그 책을 읽으면 특별히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책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읽으세요? 하루에 6분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6분을 읽고 책을 6분 읽으면 못해도 12분은 그래도 하루에 책을 읽는 게 되겠죠.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에 유익하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온전함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책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성경책 읽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삶으로 온전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래서 그럽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어릴 때 그 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의 운동을 가르치면 어떻게 운동을 가르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를 가르치고 뭐 축구를 가르치고 또는 뭐 농구나 또는 테니스나 여러 운동을 가르치면 여러분 운동할 때 그 자녀들의 그 운동을 통해서 뭘 기대하고 운동을 가르치겠습니까? 물론 간혹가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는 이 미국의 최고 스포츠의 뭐 1등이 될 거야 이런 목적으로 농구를나 운동을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3살 때 아이들을 운동을 가르치잖아요. 뭐 다른 애들보다 막 빨리 달리면 우리 아이가 천재 같아요. 그리고 4살 때 보니까 다른 애들 좀 더 빠르면 아 얘는 이제 뭐 그 미국 프로 야구에서 프로 농구에서 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4살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돼보면 점점 그 미국 애들이 커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미국 애들보다 작아지면 아, 아닌가 보다. 그때 후회하게 됐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운동선수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운동하기보다는 아이들이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운동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글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글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떨 때는 열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뭐 그 고린도전서 13장 같으면 사랑은 온유하며 뭐 성내지 않으며 열거하지 않습니까? 열법법으로 쭉 열거하며 때로는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은요 비유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비유하시죠. 그리고 밭에 대한 비유도 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할 때 비유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또 그 반복하기도 하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반복하면서 강조할 때는 그 성경을 반복하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대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쪽과 또 한쪽을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자 봐라 이러이러하다.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 이 대조법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죽음, 또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대조하면서 바로 이러이러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제가 오늘 제목이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해드립니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집 짓는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집을 얘기하죠. 집을 짓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을 수도 있고 모래 위에 지을 수도 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으는 집이 쉽게 지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쉽게 지을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굉장히 쉽습니다. 바닥에서 그 고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짧고 쉽게 집을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하십니까? 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운데 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으세요? 제가 한번 그 동부에서 이사 오신 분이랑 이제 교회에서 그 교제하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달라스에서 집을 어떻게 사면 좋을까요? 얘기하길래 아 제가 말씀드렸어요. 파운데이션이 좋으면 좋습니다.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집을 사면 됩니다. 왜냐면 달라스와 텍사스는 땅이 물르기 때문에 이게 업앤다운이 심합니다. 그러니까는 파운데이션이 든든한 집을 사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희 교회가 공중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땅이 물러서 여러 가지 기둥을 받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동부에서 보니까 깜짝 놀라요. 동부는 그 반대예요. 하신 말씀이 집을 짓다가 밑에서 화강암이 나오면요 집 짓는 게 고생을 한답니다. 돌덩어리 다 깨고 그리고 반듯하게 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여기 동부랑은 정반대네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짓기 위해가 그 모래에 지은 집이 짓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기도 쉽지요. 반석 위에 지으면 지을 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지어지면 흔들림이 없죠.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당시 그 집 짓는 모습 보면요,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래서 조선시대 그 이전에 집 짓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바닥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바닥에 지은데 만약에 조금 더 괜찮은 집들, 뭐 한국에서 뭐 경복궁이나 뭐 궁을 가보시면 어때요? 바닥에 돌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돌들이 어때요? 기존에 있던 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밑에 돌을 깝니다. 왜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 파운데이션에 콘크리트를 붓지 않습니까? 잘 믹스해서 콘크리트를 집어넣어서 견고하게 하지만 그때는 그럴 만한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있는 돌들을 갖고 와서 잘 쪼개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돌을 가져올 옮길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짓기 쉬운 집에다 그 땅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재해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한 3주 전에도 그 달라스에 토네이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토네이도를 왔는데 그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를 제가 지나가다 봤더니요, 나무 뿌리가 다 뽑히고요, 그리고 지붕 다 날라가고요, 심지어는 집값 굉장히 비싼 집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한 뭐 몇백만 불 되는 집들 같았는데 그 집들조차도 지붕이 다 날라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토네이도가 오거나 큰 비가 오면 어디로 피하라고 그럽니까? 집에 화장실로 피하라고 그럽니다. 학교에서도요, 다른 데 몰라도 화장실에 다 피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가다 보면 여러분 그 화장실 옆에 토네이도 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다른 것들은 좀 부실하게 지었는데 콘크리트가 유일하게 만들어지는 곳이 그 집의 화장실 그리고 학교의 그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다 화장실로 숨게 됐죠. 여러분 만약에 토네이도가 오면 화장실에 가서 그 욕조 안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그래도 그 위험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보니까는 반석이 참 중요하죠. 그 성경에서 반석을 이야기할 때는 견고함을 이야기할 때 반석을 사용합니다. 견고함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며 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개바다, 너의 이름 안에 반석이란 뜻이 있다. 그 반석이 뭐냐? 그 반석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음부의 권세, 사단이 와서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시대 보면요,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성경 보면 무리라고 칭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이름이 칭한 사람들은 그래도 꽤 믿음이 있거나 또 괜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르거나 예수를 따르는데요, 성경 보면 이제 무리로 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리는요, 익명이에요. 그 이름을 모르는 그 무리,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자유함이 없습니다. 로마의 지배 속에 있었고요. 또 그 종교도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무리들을 핸들링하는데 그 유대교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금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로마와 그리고 로마에서 걷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평안함이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피지배층의 삶이
그 평안하지 못하고 그리고 경제 자유하지 못함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사는 겁니다. 특히 이방 나라로.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사도행전 뒤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이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주해서 거기서 터를 잡고 생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주함으로 어려움은 안정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것이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죠. 평안함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우리처럼 고향을 떠난 이민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민자가 없었습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 살아가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날 그 뿌리가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아, 여기가 아닌가? 아,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 마음 한켠에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때요? 이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안정감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민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민 목회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민 목회하면 이민자들은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쪽 분들이 본인 쳐다보지 않았다 다음 주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 쳐다보고 이 정도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늘 여기 설교 이쪽 보고 설교를 했더니 저쪽에 있는 성도님들이 본인은 안 쳐다봤다고 푹 떠난대요.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대. 그러니까 이민교회는요 뿌리 깊게 내려서 그곳에서 터를 잡고 이것이 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 장소라고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만 바라보면 흔들리기 때문에 이민교회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니 이들이 그 유대인들 특히 무리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안정감이에요. 안정감을 위해서는 그들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 쉽게 말하면 왕,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왕 될 만한 사람, 리더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마치 아이들이 요즘에 그 히어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슈퍼맨이나 뭐 스파이더맨이나 지난주에도 스페셜 워십 서비스 때 보니까 아이들이요 뭐 스파이더맨도 왔고요 그리고 슈퍼맨도 왔고요 그 옷 입고 자신들이 스파이더맨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와 이러고 뭐 와 이러고 저희가 볼 때는 우습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옷을 입더니요 본인이 그 슈퍼 히어로인 줄 알고 막 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의지하고 그런 힘을 그리고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도 본인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언가 붙잡아야 됐어요. 그래서 붙잡을 만한 영웅,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왕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보니까 저기 한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가 생긴 겁니다.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메시지도 잘 전하고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아 예수님이 영웅인가 보다 하고 우리들 맨 처음엔 따라요. 혹 왕이 아닌가 우리를 건져낼 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건져낼 우리의 그 소망 희망이 아닌가 하고 막 따른단 말이죠.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 심리에서 따라갔을 겁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막 예수님을 막 따르고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그 메시아에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중 심리로 인하여 이들은 흔들립니다. 아, 왕이었다가 보니까는 왕의 여력이 같지 않으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내모는 이들이 바로 군중 심리에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중은 특정한 영웅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 영웅이 때로는 유행에 따라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쉽게 움직인단 말이죠. 막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어떻습니까? 뿌리 깊게 그 지탱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우리 가장 큰 복이 뭐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뭐 기도 응답받는 것도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넉넉해진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어디 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이 복이란 말이 있죠. 단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 강대상에서 막 계속 이제 이렇게 흔들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보면 아 은혜됩니다 목사님 더 흔드세요 하시겠습니까? 뭐 정신없다고 뭐 하시는 거냐 왜 이렇게 흔드냐고 막 그러실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견고하게 붙잡고 자리를 잡고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흔들린단 말이죠. 신앙이 흔들리니까요 삶도 흔들려요. 근데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야 되는데 만약에 남편이 지나가는 여자만 볼 때마다 흔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내가 지나가는 남자들만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 내 남편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이런데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너가 반석이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고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흔들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요 시험 들었다는 겁니다. 뭐 성도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남편 때문에 시험 들고 아내 때문에 시험 들고 자녀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거리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는 우리에게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62편 말씀 1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사실 다윗도 많이 흔들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세바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한 번에 흔들리는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했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갔는데 한 번의 유혹이 넘어지신 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또 2절 말씀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 다윗이 뭐 삶이 넉넉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이길 만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구원 되십니다. 요새 되시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반석처럼 살라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 있어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을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사람이 넘어지지 않지요. 아이들이 베이비들 어땠습니까? 100일 전에 아이들 모습은 다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을 때는 넘어질까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돌쯤 돼서 막 걸어다닐 때 그때부터 어때요? 넘어지고 조심하는 거죠. 집안의 그 아름다운 것 그렇게 이뻤던 가구들도 구석구석에 아이들 넘어질까 봐 다 그 안전장치 해놓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육신이 자꾸만 죄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공고한 자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반석되어 주셔요. 반석의 삶이 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리고 성전에서 떨어져 내려보라고. 또 나한테 절해보라고. 내가 다 주겠다고. 큰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 속에서도 경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되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반석되어 주셔서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조금만 틈만 생기면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물질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재밌는 거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세상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살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대면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고 우리의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세상 것에 더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다른 쪽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더 많은 것들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믿음의 성도로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백성의 삶을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뭐 특별한 걸 많이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찬양의 자리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힘으로, 더 많은 걸 얻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리 지키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며 예배드리다가 옆에 계셨던 우리 이은혜 집사님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와서 저희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했거든요. 그때 자리를 지켰던 분인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보면서 야, 복되다. 그때는 아이들이 막 100일 지나고 그런 아이를 데리고 여기서 애기 안으면서 업으면서 찬양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경관 반석에 서 있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반석되시고 그 반석되신 주님만 따라감을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신다면 오늘 시편 이 62편 말씀 한번 집에 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십시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나의 반석 되십니다.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나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와 함께 예수님이 반석 되심을 고백하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그 승리를 또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